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촉촉립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매트립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매트립은 조금은 특별하게 웜톤, 쿨톤 모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웜톤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웜톤인지도 모르겠어요. 웜톤인 것 같긴 한데 봄웜, 가루웜 그 사이쯤 어디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냥 예쁘면 쓰는 거니까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정말 인기가 많죠. 특히 이 팜파스. 웜톤의 정석인 컬러라고 하면서 웜톤들 사이에서 정말 너무 유명했고 N통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팜파스 컬러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 팜파스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컬러가 이 서울데이즈 컬러예요. 이 두 제품은요, 센슈얼 파우더 매트 제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발리고요. 지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센슈얼 파우더 매트 라인을 사용할 때는 립 쓰고 남는 거는 이렇게 블러셔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멀티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쿨톤 컬러인 서울데이즈에 대해서 색 설명을 해드리자면 팜파스가 너무 웜해서 아쉬웠던 쿨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컬러라고 해요.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고요. 차분한 핑크라서 오히려 팜파스보다 서울데이즈를 더 많이 바를 정도로 제가 되게 애정하는 색인데요. 어쨌든 헤라에서 출시를 했을 때는 팜파스는 웜톤, 서울데이즈는 쿨톤을 위해서 만들어진 틴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웜톤 틴트인 팜파스의 살짝 코랄빛이 느껴지고요. 말린 장미 MLBB 컬러라고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MLBB 컬러는 색도 중요하지만 이 색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팜파스 MLBB 컬러는 색 구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머 성분이 입술 굴곡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파우더를 바른 듯하게 뽀송뽀송하게 립을 완성시켜주는데요. 아무래도 매트 제형이라서 입술 주름이 촉촉립처럼 통통하게 메꿔지는 느낌이 강하기보다는 입술 주름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바른 제가 느끼기에는 건조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나스에어 매트 립 컬러. 나스에어 매트 립 컬러는요, 크리미한 무드 텍스처가 입술에 닿는 순간 뽀송뽀송합니다. 생각보다요, 지속력도 굉장히 강해요. 체이서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예쁜 컬러인데요. 제가 한동안 쿨톤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 체이서 컬러 때문에 더 쿨톤병이 극대화가 된 것 같았어요. 체이서 컬러는 정말 나에게서 없는 분위기, 있는 분위기를 모조리 끌어와다가 끌어와서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이걸 바를 때는 되게 시크하게 약간 제가 상상하고 있는 프렌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프렌치 스타일로 옷을 입어줘야 되고요. 흰기가 살짝 도는 중명도의 뮤트 핑크고요. 오브 컬러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면 되게 괜찮은 베이직한 컬러이고 다른 컬러들이랑 믹스해서 사용해도 예쁜 색입니다. 다음은요, 조이라이드. 봄 웜톤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그냥 딱 바르면 아 사랑스럽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색입니다. 따뜻한 코랄 핑크 컬러가 민낯에 발라도요 둥둥 뜨지 않고 어떤 메이크업에 사용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인데요. 특히 봄에 정말 많이 손이 갔던 제품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브랜드인데요. 어뮤즈입니다. 어뮤즈 듀 벨벳. 제가 어뮤즈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뮤즈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쿨톤, 웜톤 신경 안 쓰고 그냥 손이 닿으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제가 빼두었는데 여기가 원래 듀 벨벳 자리거든요. 그냥 여기서 색 이름도 안 보고 그냥 막 발라도 어떤
색을 발라도 예쁘게 발색이 되는 라인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분 함량이 40%나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딱 바르면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서 오히려 광택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광택이 싹 사라지면서 벨벳 제형으로 바뀌고요. 착색이 엄청 잘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잠깐 발색한다고 한 건데 착색이 정말 끝내주게 잘 됩니다. 지난 영상 어미주 뒤틴트 때문에도 제가 손을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 지속되는 색 또한 어착핑이라 처음 발랐던 색 그대로 착색이 되어서 애정하는 틴트입니다. 비건 틴트이고요. 쿨톤에게 잘 어울린 컬러는 베리벨벳입니다. 생장미색과 말린 장미색을 모두 가진 모브로즈 색인데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살짝 연한 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진하기는 빠지면서 색이 쫙 발색이 되는 게 되게 예쁘게 발색이 되고요. 웜톤에게 어울리는 컬러는요, 주스인데요. 주스는요, 오묘한 핑크빛을 가진 자몽 오렌지 컬러로요. 형광빛이 살짝 섞여 있어서 맑고 투명한 느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쿨톤, 웜톤 상관없이 애정하며 잘 사용하고 있는 매트립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오늘의 퀴즈! 오늘 제가 바른 립은 어떤 제품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6개의 제품 중 하나를 발랐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댓글로 많이 맞춰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계신다는 거 저 진짜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제가 한 번씩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나 여기 살아있어 라는 생존신고의 의미로다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